안녕하세요. 간편요리 채널 모먹지. 저는 모먹지의 먹지고요. 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에그 포켓 샌드위치를 만들 건데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식빵 3개, 찐 계란 2개, 마요네즈 2큰술, 후추, 소금, 파슬리 가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빵을 영상처럼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자른 다음 영상처럼 빵 사이에 칼집을 내주세요. 식빵을 준비하실 때는 얇은 것보다 조금 도톰한 걸로 준비하셔야 칼집 내기가 편합니다. 자, 보세요. 칼집이 깔끔하게 났네요. 다음 식빵도 똑같이 반복해서 칼집을 내주세요. 이제 식빵 준비가 끝났으면은 삶은 계란을 영상처럼 포크로 잘 으깨주세요. 먹지님, 근데 계란이 불쌍해요. 아, 그래요. 불쌍하네요. 그럼 이따 딴지님은 안 드실 거죠? 저는 불쌍한 계란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이제 어느 정도 으깨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처럼 마요네즈 2큰술을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2큰술을 다 넣었으면 후추하고 소금도 조금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잘 섞이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쉽지 않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식빵에다 으깬 계란을 넣어 볼까요? 그럼 으깬 계란을 영상처럼 적당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이제 완성이에요.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다른 식빵들도 으깬 계란을 적당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와, 이제 완성이 됐네요. 파슬리만 조금씩 뿌려 주세요.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간편요리 채널 모먹지, 저는 모먹지의 먹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